애플페이 상륙. 네. 업계 지갑 변동. 일단 이랬습니다. 이게 삼성페이, 삼성의 어떤 이제 지갑을 가져다닐 필요가 없는 네. 핸드폰 하나로 결제가 가능한 삼성페이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그동안 이 애플 아이폰에서는 사실 이 기능이 지원이 안 됐었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으로 넘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이이긴 네. 합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플페이가 시범 서비스를 국내에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면은 이제 시범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불편함은 없는지 그다음에 뭐 갤럭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좀 쓸만한 건지 이런 이제 평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어제 예상됩니다.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애플페이 30일 시범 서비스 네. NFC 단말기 있는 곳부터 이렇게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꾸러기님이 저는 갤럭시 쓰는데 주변에 보면 열에 아홉은 아이폰 써요. 그런가요? 사실은 이게 삼성이 지금 위기라고 하는 징후가 뭐냐면 2030을 중심으로 아이폰 사용자가 좀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세대만 해도 갤럭시가 그래도 조금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세대는 아니야. 그리고 사실 기자들이 갤럭시를 주로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희 주변에는 왜냐하면 통화 녹음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인터뷰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기자들은 거의 갤럭시를 많이 씁니다. 네. 근데 그래서 주변에 사실은 저는 아이폰보다 이제 직장 동료들은 당연히 갤럭시가 대부분인데 지금 실제 시장의 점유율들을 보면은 좀 위기 상황인 건 맞거든요. 아니 근데 그 사진이 예쁘게 나와서 그런 건가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이제 그 갤럭시를 처음에 쓰면 또 갤럭시 쪽으로 쭉 가게 돼 있긴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iOS 기반이 굉장히 좀 넘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쓰다 보면. 그렇죠. 또 iOS를 쓰시던 분들은 갤럭시 되게 못 써요. 이게 참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죠. 뭐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게 뭐 플립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삼성이 또 굉장히 또 신기술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긴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이 지금 폴더블이라든지 플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떤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서 국면을 바꾸려고는 지금 하는데 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사실 애플은 뭐 크게 폼팩터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가격은 점점 어떻게 돼요? 비싸집니다. 너무 비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점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애플페이가 네. 장착이 되면 아무래도 점유율 싸움에서 좀 더 쉽진 않을 거다, 삼성이. 근데 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그 삼성페이하고 좀 결제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일단은 이제 근거리 무선통신, 저희가 NFC라고 얘기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을 이용하는데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의 290만 개 중에 약 NFC 기반 단말기를 보유한 데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저변이 좀 약한 네. 게 단점이긴 하겠네요. 국내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마그네틱 보안 전송이라서 MST.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구동한 다음에 그 삼성페이 같은 경우 옆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데 단말기 이렇게 삑 되면 네. 소리가 인식이 되죠. 좀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NFC랑. 그래서 이게 애플페이가 됐다고 해서 이제 애플로 가자.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방식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단말기가 그러면은 단말기가 빠르게 보급되면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플페이로 인해서 얼만큼 넘어갈지는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애플페이 약들 지켜보시죠. 아마 네. 11월 말에 들어오면 내년 초쯤 되면은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아마 실적도 나올 텐데 저희가 좀 보도록 하고. 지금 최근에 나온 수치로는 이제 그 갤럭시가 전 세계 점유율에서는 스마트폰 판매 대수로는 사실 애플을 이기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이엔드 폰이라기보다는 전체 그렇죠. 전체 스마트폰 개수이기 때문에 조금 그걸 달리 보시는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네. 어린이 소비자들 공략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락인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미래의 전망이 이제 좀 걱정이라는 거죠. 젊은 층이 사실은 미래의 소비자고 구매력을 점점 올라갈 텐데 아이폰으로 기울면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 구도가 바뀌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네.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페이는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